안녕하세요, 정서정입니다. 20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저는요, 정말 특별한 조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루시아 조명이에요. 링크 코리아 루시아 조명이라고 하긴 나오는데, 이게, 요새는 셀프 인테리어가 정말 각광을 받고 있어요. 뭐 하나, 조그만한 소품도 그냥 내 손으로 직접 하는, do it myself? do it yourself인가? do it yourself. 다이 제품이 정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설치 방법이 일단 너무 쉬워요. 조명이 사실 조명 하나만 바꿔줘도, 조명 위치 하나만 바꿔줘도 정말 달라 보이는 게 바로 인테리어거든요. 요거는요, 어우, 지금 벌써 켜졌네, 얘가. 이렇게 휴대폰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해요, 일단. 이렇게 여기다가 휴대폰 충전기 연결시켜놓으면 충전이 가능하고요. 얘를 빼면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좀 잡고 있어. 얘를 빼면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선 지금 없잖아요. 근데 켜지는 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아, 여기 조명 때문에 깜빡거리는구나. 이거 보세요. 켜진 거 보이시죠? 불 들어온 거. 잉? 여기가 너무 환해서 안 켜지는 건가? 원래 이게, 자기가 인지를 한다고 해요. 이게 지금 켜져 있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켜져요. 이렇게 켜지는데 이런 거왜 보통 집에 전기 한번 나가고 두꺼비 집 고장 나면은요 집이 깜깜해요. 근데 이거는요 전기 상관없이 충전용으로 간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전기세와는 전혀 별도로 충전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원하시는 곳에 어디든 셀프 인테리어 가능합니다. 최한결, 최윤결맘님, 무궁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랜만에 저희 인사 나누는 것 같아요. 준투맘님도 들어오시고, 속속들이 우리 맘님께서 등장을 하시네요. 저희 오늘 루시아 조명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새 셀프 인테리어 정말 대세예요. 그 셀프 인테리어를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제품, 루시아 조명으로 찾아왔고요. 이 제품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설치하기도 너무 간편하고, 꾸미고 싶을 때 그냥 아무 곳에나 설치가 가능해요. 보통 주방에 이런 거 많이 두시는데요. 주방등도 주방등대로 너무 사용 용도가 좋지만, 거기에다가 저는요, 침대 머리맡에, 여기 딱 하나 해놓고 싶은 게, 자려고 자기 전에 그냥 뭐 책을 간단히 읽는다든지 휴대폰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빛을 완전 그 형광등을 켜놓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잠도 안올것 같고, 이게 조금 보면서 슬슬 잠이 오고, 그래야 숙면을 취하는 건데, 불을 환하게 켜놓은 상태에선 잠이 안 와요. 이 루시아 조명은요, 그냥 은은하게, 그렇지만 약하지 않게, 충분한 밝기로 은은하게,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충분한 밝기로 은은한 그 조명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그냥 머리맡에 살짝 설치만 해줘도 이대로 사용감이 너무 편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센서가 있어요. 여기 검은색 보시면 이게 센서인데 여기 살짝만 눌러주시면 바로 켜져요. 지금 켜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꺼지고, 바로 켜지고, 바로 꺼지고. 요렇게. 그러다 보니까 왜 주방에서 사용하실 때는요? 주방에서 사용하실 때는요, 고무장갑 끼고 있어도 터치, 터치, 터치. 서정 언니, 지혜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저희 지금, 오랜만에 우리 어머니분들과 함께하네요. 박수미맘님, 오지 오성엄마, 여운맘님, 준투맘님, 최은결, 최은결맘님. 다들 들어오셨네요. 어떻게 오늘은요, 루시아 조명인데요. 셀프 인테리어 하실 때는 조명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벽지 바꾸고, 뭐 바꾸고, 뭐 포인트 벽지 붙이고, 거기에다가, 뭐라 그러지? 소품들 몇개 바꿔주고, 이게 인테리어의 다가 아니라요. 요건 조명 하나로. 원래 조명이 없던 자리에 조명이 하나 딱 들어갔을 때그 효과는요, 말도 못하게 커요. 저는 이거 제 머리 마트 이렇게 며칠 전에 이거 가져가서 좀 써보라 그러길래. 이런 거 집에 가서 써봤거든요. 붙여서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게 탈부착이 너무 쉽기 때문에요. 왜 요새는 집을 매매해서 가신, 결혼하면 다를까요? 저는 아직 월세 전세를 전전하는 그런 새 들어 사는 그,